안녕하세요. 요즘 많이 나오는 풋마늘로 맛있는 반찬 만들어 보세요. 아주 달달하고 고소해서 자꾸 손이 가는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풋마늘은 뿌리를 잘라냅니다. 지저분한 줄기 부분과 시든 잎을 손질하세요. 초록색 잎 윗부분은 내일 올라가는 영상에서 활용법 알려드릴게요. 버리지 말고 꼭 남겨두세요. 풋마늘을 씻어줍니다. 잎 벌어지는 사이를 벌려서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주세요. 두꺼운 줄기를 2등분합니다. 4cm 길이로 썰어주세요. 청양 홍고추는 반 갈라 씨 빼고 짧게 채 썰어줍니다. 찜기에 물이 끓으면 봉지에 풋마늘, 알콩가루 듬뿍 2큰술 넣고 흔들어주세요. 찜기에 면포 깔고 풋마늘 넣어 센 불로 3분 찝니다. 3분 후 꺼내서 서늘한 곳에 두고 빠르게 식혀주세요. 식은 풋마늘에 참기름 1큰술 넣고 버무립니다. 기름 코팅되면 가루옷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. 다진 마늘 3분의 1큰술, 국간장 2큰술, 멸치 액젓 1큰술, 홍고추, 깨소금 넣고 버무립니다. 다진 마늘은 안 넣어도 되는데 넣으면 향과 맛이 좋아져요. 지금 이맘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풋마늘찜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